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.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, 본인이 선택한 성을 인정하는 성별 정체성, 그리고 제3의 성, 즉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넣었습니다. 이는 헌법의 양성평등, 즉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헌법과 불일치하며 동성애는 물론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 혼인제도와 가족의 붕괴, 나아가 건강한 사회공동체가 위협받게 될 수 있습니다.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종교적인 소신을 혐오나 괴롭힘이라고 간주하여 금지하고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호하는 신앙과 종교의 자유,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입니다.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,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차별금지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3,000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므로 성경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압제하는 제2의 신사참배가 될 수 있습니다. 주님,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며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게 하시고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함으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.